사양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다음과 같이 물었는데요. 사용해본 삼양그룹 제품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른 제품이 삼양라면이다 하면 바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양라면은 삼양식품의 제품이고 삼양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삼양사거든요. 기업에 대해 전혀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삼양사는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요? 삼양사는 크게 식품사업과 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식품사업은 다시 재당, 전분, 유지 등의 식품소재사업, 베이커리나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하는 B2B의 식자재 유통사업, 그리고 B2C, 우리에게 친근한 소비재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 이 소비재 사업의 대표 브랜드가 바로 Q1인데요. Q1 트루스위트, Q1 홈메이드, 그리고 이거 아세요? 상쾌한도 Q1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도 모르고 있었네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삼양사의 매출 절반 정도를 화학사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2018년 상반기에는 화학사업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식품사업을 추월하면서 회사의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학사업의 주요 제품은 폴리카보네이트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요. 삼양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PC 생산을 시작하면서 화학소재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일반 범용 플라스틱에 비해서 투명하고 열에도 강해서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 기계부품 등의 소재로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삼양사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국내외 자동차 부품 완성차 업체, 전기전자 관련 업체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도 정보전자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양사는 이온 교환 수지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온 교환 수지는 물에 넣어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합성 수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수처리를 비롯해 반도체, LCD, 의약품, 설탕, 전분당 등 생산 과정에서 미세한 불순물까지 제거해야 되는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특히 삼양사는 1976년 울산 공장에서 이온 교환 수지의 국산화에 성공한 이래 국내 이온 교환 수지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양그룹의 목표도 알고 가야겠죠? 바로 2020년 그룹 매출 5조 5천억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페셜티와 글로벌 시장 진출, 신규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화학사업은 인수합병 등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적극 추진 중인데요. 2017년에는 글로벌 스페셜티 케미컬 기업인 KCI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받으면서 자동차를 좀 더 가볍게 만들고자 하는 수요는 자동차 소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삼양그룹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시 면접관이 사용해본 삼양그룹 제품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기업, 삼양사였습니다.